김희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습니다. 관련 소식도 짚어보고요. 세월호 인양 논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원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조수진 동아일보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논란에 휩싸였던 김희현 의원, 오늘 결국 경찰이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자, 조 차장, 먼저 지금 김현 의원 측의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김현 의원 측이라든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아, 정도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은 공동 상해가 아니고 공동 폭행, 그리고 업무 방해 두 개죠. 이게 모욕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짧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의 문제죠. 내가 이 사람 고의. 상처를 입히려고 네. 생각하면서 때렸다 이러면 상해고요. 네. 폭행만 했는데 우연히 상해가 생겼다. 네. 이거는 폭행치사인데 네. 아마 김현 의원은 뭐 폭행 정도의 고의는 있지만은 네. 사람을 상처내겠다는 고의는 없었다. 그리고 아. 지금 모욕은 네.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이걸로서는 그 상대방이 모욕감 안 주고요. 만일에 김현 의원이 예. 대리기사 주제에라는 네. 말을 많이 했다면은 대리기사라는 사람의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게 다중이 네.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저 세월호 유족 4명, 네. 그다음 대리기사하고 그 목격자이기 때문에 네. 이걸 과연 다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데서 그 모욕이 행해졌냐. 모욕죄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불특정 다수인 듣는데 대한 데그 부분에서 모욕죄는 아마 성립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어떨까요? 좀 상식적으로 이 정도 의견 낼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 근데 이제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네. 가장 많이 빈발하는 그런 네. 그 사건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몇십만 건이 생기는 몇십만 건, 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간이 그 지체되고 또 네. 이렇게 법리 검토를 이렇게까지 꼼꼼히 할 필요는 사실 없었던 것인데. 네. 그런데 되게 이제 뭐 서로 합의하면 그렇죠. 해결될 수 있는. 그때 그 네. 초기에 이른바 수사의 그 골든 타임에 뭔가 숙연치 않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어떤 그 특권 의식에 위축된 네. 공권력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이런 네. 꼴이 사실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엄격하고 정확한 그 판단을 해서 네. 검찰에 뭐 기소 의견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그법 적용에 있어서도 그 CCTV를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분 단위로 이렇게 봐서 그 네. 행동의 어떤 폭행의 착수 부분 또 상해에 있어서의 어떤 예견 가능성 네. 그것을 상당히 그 특정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평상시와는 달리 아주 면밀한 폭행과 상해의 구분까지 사실은 나누어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검찰은 어떻게, 예, 안타까운 거는 바로 이제 김현 의원이 사건 후에 지금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정을 해놨던 사과를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도 기소까지 가지 않았는가. 네, 이런 좀 판단이 김현 되고요. 의원이 그런데 뭐, 최근에 국감이나 이런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온순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저희들이 영상으로 한번 김현 의원의 국감 질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묶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현입니다. 올해가 이분들이 보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이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아니라 실제로 한그 그러니까 총영사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야기가 들어졌습니다. 뭐, 약간 뭐, 저렇게 한번 영상을 구성해 봤는데, 어쨌든 김현 의원이 조금 그전에 비해서는, 그전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막 질의도 하고 했는데, 하여간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조금,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말 같은 거를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 기색은 좀 근데 역력히 예, 제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김현 의원이 이번에 많은 뭐 손해라면 이 지금 기소가 만일에 네. 진실하고 좀 다르다면 손해를 봤다면은 네. 평소에 강한 이미지가 네. 그게 아마 국민 여론에도 투영됐고 네. 그래서 이번에 김현 의원이 네. 조금 의도적으로 네. 이미지 메이킹 그렇네. 그러니까 순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려고 지금 아주 노력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쪽,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네. 외교통일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네.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질의할 수 없는 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조금 전에 검찰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고 네.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그 공동폭행 그리고 업무방해 이 두 가지를 그 기소를 했는데 네.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제 그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소는 안 했고 기소 예, 예.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그렇죠.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돌아가겠다는 어떤 대리운전사 기사를 여러 차례 붙잡았다. 네. 그리고 명함을 빼서 네. 여기에서 촉발이 됐기 때문에 네. 업무방해는 좀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아. 그런데 이 공동폭행에 대해서는 네. 이 많은 검사들도 이 부분이 과연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명함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사람의 폭력을 말리는 게 중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동폭행으로 사람을 네. 말리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지금 폭행의 하나의 그 지금 요소로 삼고 있는 뭐 옷깃을 잡고 네. 근데 말리는 거는 자기가 폭행에 가담하든지 네. 폭행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게 우선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안 말렸다고 해서 왜냐하면 길 가는 사람이 딴 사람 싸운데 안 말렸다고 해가지고 전혀 죄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김현 의원을 이 유가족과 이 대리기사 또는 정모 씨 네, 네. 과의 싸움에서 목격자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처음에 싸움을 유발한 사람 네. 그리고 이 세월의 유가족의 행위를 이용해서 네. 자기의 폭행 의사를 실현한 사람을 볼 것인가 우선 전제 확정이 돼야지 네. 그게 말리지 않은 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경찰에서 네. 근거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 네. 대법원 판례를 이렇게 그 검색을 해서 네. 그 어떤 폭행 유사한 그 상황에서 이 피의자가 예를 들면 그 상황을 조장을 하거나 네. 또는 만류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네. 공동 폭행범으로 볼 수 없다. 네. 이게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이제 역으로 해석을 해서 네. 이것은 분명히 말리지도 않았고 조장을 했다. 네. 그래서 그 공동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본다. 네. 경찰의 논구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를 해서 그렇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미진한 점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은 조사를 하고 네. 또 가해자 측은 돌려보내주고 네. 그런 어떤 경찰의 수사 과정에 굉장히 미진하고 네.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강하게 기소를 하는 것 아닌가 의견을 전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네.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제1야당 소속의 국회의원 좀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죠. 네.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 목격자 정모 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것을 어떤 뭐 폭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증거가 부족하고 또 지금 그 이 김 씨의 어떤 진술 자체가 사실은 뭐 정확하게 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이 팔이나 무릎에 있는 상처도 사실은 뭐 혼자 넘어진 것으로 볼 공산이 크다. 한마디 하면 폭행을 했다라고 한 증거가 상당히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목격자 정모 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